이제 공부를 시작해볼까? 애플은 사과, 바나나는 버네너, 피그는 돼지. 벌써 학교 갈 시간이다. 학교 가야지. 꼬리야, 갖고 싶다던 책 이제 다 살 수 있을 것 같아. 이번에 근로자녀 장려세제가 나온대. 응? 그게 뭐야? 소득이 적은 가구에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거래. 진짜? 정말 잘 됐다. 대표님! 지금 여기 계시면 어떡해요? 어? 왜? 무슨 일 있어요? 오늘 베트남 계약하러 간다고 비행기 예매해뒀잖아요. 맞다. 어떡해. 큰일이네. 우선 어서 택시 타요. 어떡해. 10분 있으면 출발인데 이 상태면 1시간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. 아유, 사정을 봐드리고 싶어도 저희도 규정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. 모범납세자라면 또 모를까? 네? 모범납세자요? 네, 모범납세자는 승무원 전용 보안 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. 저희 모범납세자예요! 성실하게 납세하기를 참 잘했어요. 그러게 말이에요. 조심히 다녀오세요. 안녕하세요. 꼬리입니다. 네, 꼬리씨 반가워요. 꼬리씨는 살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인가요? 네, 제가 가장 기뻤던 순간은 갖고 싶었던 책을 마음껏 사서 볼 수 있었을 때예요. 어머님께서는 이것이 모두 열심히 일한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모인 근로장려세제 덕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. 앞으로 성실히 일하며 과거의 저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.